제가 유황 입재를 여기다 놨잖아요. 기포 나오는데 이제 저번 영상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히려 pH는 상승했어요. 그리고 다 좋아해요. 그 굉장히 식물이 역시 비료라서 그런지 식물이 굉장히 이제 잘 자라네요. 끝장이야. 한 식물 성장률이 거짓말 안 치고 3분의 1은 더 성장해요. 이 대박인데? 그죠? 대박 아이템을. 그러니까 새우를 위해서 샀더니 식물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은 이제 유황 리액터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새우왕에 쓰시면 대박 나는 거죠. 풀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막 폭번이 폭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생이 새우라서 가장 싼 새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pH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꼬마 새우도 있다. 여기 있죠? 아주 조그마한. 여기. 나 갔다. 이렇게 조그만 새우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황 입재잖아요. 입재라서 이제 그 땅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유황 100%고, 그쵸? 유황 100%고, 유황은 물에 녹지를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막 이런데 다, 애들이 다 죽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H만 약간 상승하고 나머지는 굿이에요. 수초 키우신 분한테는 이거 그렇죠? 유황 리액터라고 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핫한 그 인싸 아이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초 유황 입재 그100% 유황이에요. 100% 유황 입재. 이제 전에 방송 보시면 되겠죠? 이 상단에 이제 보시면 제가 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결과예요. 결과 한 주먹 정도 이제 그 망에다가 넣었어요. 그 한 주먹 정도 이제 추가로 해서 망에다 넣어서 들어가고 있네.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좋네요. 새우들도 건강하고, 그렇죠? 다슬기도 잘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